제가 진짜 손님들한테 설명드리는 방법인데, 가운데 노즐이 내 가르마 정 가운데에 온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이쪽 바람은 얘를 세울 거고, 이쪽 바람은. 안녕하세요, 서한범입니다. 오늘 셀프 스타일링 알려드리려고 지금 막 머리 감고 왔는데, 제가 모델분들, 손님분들 이렇게 머리 예쁘게 해드렸는데 제 머리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시면 M자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 M자 스타일링을 어떻게 하냐, 뭐 가끔 이렇게 좀 내릴 때도 있고 올릴 때도 있어서 그 두 가지를 좀 이렇게 유연하게 손질하는 법을 좀 간단하게 복잡하지 않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상태가 다운펌을 제가 한 두세 달에 한 번씩은 하거든요. 하는 이유는 이제 직업상 이제 머리를 계속 좀 만지고 있어야 되는 스타일이니까 일할 때 머리 만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싫어서 다운펌 하는 편인데, 지금은 안 한 지 한 달 조금 넘었어요.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기장감도 있고 좀 뜨는 상태고, 그리고 위에는 뭐 마찬가지로 좀 기장이 있는 편이죠. 그래서 앞머리는 좀 내려오면서 눈 좀 찔리는 편이고. 우선 방법을 좀 설명드리면, 처음이니까 먼저 좀 부드럽게 좀 이렇게 가르마 하는 스타일 혹은 뭐 가일컷 느낌, 그런 식으로 좀 안내를 해봐 드릴게요. 그리고 샴푸는 하고 나서 보통 모든 사람이 이렇게 머리를 툭툭 털었을 때 이렇게 갈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 요쪽을 털면 안 갈라지죠. 근데 여기를 털면 갈라져. 이거는 제가 타고난 가르마거든요. 타고난 가르마인데 제가 M자가 들어가 있어요. 요 M자 딱 털었을 때 갈라지는 부분이 바로 M자 옆이어서 요 부분을 기점으로 내리는 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 내가 오늘 머리를 좀 내려야겠다 그러면 젖은 상태에서 이렇게 좀 모양을 잡고 드라이기를 잡습니다. 막 올린다고 해서 막 뒤로 다 넘기면서 무조건 올리는 게 아니라, 앞머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좀 방향을 잡았으면 손 대지 마세요. 맨 처음에 제일 먼저 손을 대야 되는 게 옆머리가 다운펌이 돼 있으면은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좀 저처럼 좀 한 지가 좀 돼서 좀 뜨는 게 신경이 쓰인다 이러면 앞머리 먼저 대지 말고, 왜냐면 앞에는 가르마 방향만 잡아놓으면 옆에랑 이런 뒤에 마르면서 얘가 자연스럽게 말라요. 그랬을 때 모양이 제일 예쁘거든요. 그러니까 앞머리는 제일 늦게 대시고 옆에 먼저 이렇게 좀 뒤로 넘기는데, 저는 약간 이렇게 좀 지금 가르마랑 이 앞머리랑 옆에 머리랑 이렇게 연결되는 흐름을 좋아하거든요. 지금 정도 기장이신 분들은 이렇게 흐름을 맞춰서 누르면서 또 11번 주고 이렇게 손으로 지그시 누르기시고 11번 주고 지그시 누르기시고. 숨 죽는 거는 열이 가고 나서 열이 식었을 때 숨이 죽는 게 원리거든요. 옷 다림질하듯이 머리카락도 똑같은 섬유질이어서 열 주고 이렇게 한 3초. 너무 세게 누르면 얼굴 두상 윤곽대로 그대로 누르니까 슬며시 그냥 이렇게 그냥 지그시 이렇게 숨 죽는 정도. 그리고 바로 반대 여기도 마찬가지로 옆에 주고 1, 2, 3. 저 같은 경우는 뒤에는 다운펌을 안 해요. 여기가 이렇게 좀 바짝 붙는 게 잘할 때 너무 이렇게 좀 지저분해 보여서, 뒤에 같은 경우도 그냥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한 3초 정도 지그시. 그 다음에 옆에가 좀 눌렸으면, 제가 진짜 손님들한테 설명드리는 방법인데, 이 드라이기 노즐이 넓게 생겼잖아요, 다이슨 쓰시는 분 말고는. 그러면 내가 가르마 위치를 잡았으면 가운데 노즐이 내 가르마 정 가운데에 온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이쪽 바람은 얘를 세울 거고 이쪽 바람은 얘를 뒤로 넘길 거거든요. 보이죠? 얘는 이쪽 바람은 일로 가고 이쪽 바람은 일로 가고. 그러면 여기 볼륨은 이렇게 살고 얘는 뒤로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 앞머리 끝. 그 다음에 이제 디테일한 볼륨 같은 거 이런 거 좀 죽일 거 죽이고, 윗머리가 이제 너무 살면 좀 나이 들어 보일 수가 있고, 요즘 트렌드는 좀 플랫한 게 좀 예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대신 요 이렇게 한쪽 내릴 거면 요 내린 거는 신경을 쓰지 마요. 이쪽 볼륨이 살면 약간 꼴색기가 있는 분들은 얘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내리거든요. 근데 얘를 막, 물론 생머리이신 분들은 얘를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열을 줘서 모양을 만들면 예쁘긴 하겠지만, 어차피 얘는 이렇게 떨어질 머리여가지고 여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나머지는 이 형태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거라, 튀어나온 데는 튀어나온 데 누르고, 그 다음 여기, 그 다음 얘를 넘길 건지 내릴 건지만 결정하면 돼요. 어차피 요 뿌리는 지금 잡아놓은 상태니까. 하고 살짝 얘를 잡고 뒤로 넘기고 바짝 하지 말고 뒤로 넘겼다가 살짝
요 살짝이 이제 볼륨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형태가 잡히면 너무 막 뜨거운 바람으로 많이 하면 머리가 곱슬이거나 부하신 분들은 머리 부피가 점점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찬바람으로 하시던가 아니면 요 정도 형태에서 그냥 제품 바르세요. 특히 긴 머리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막 바람으로 막 털어 말리면 머리가 점점 공기감이 들어서 점점 부해지니까 이렇게 좀 어느 정도 형태 잡고 그다음 뭐 스프레이를 뿌리거나 제품을 바르는 게 이제 수분이 증발되잖아요. 그 상태에서 그러면 머리가 부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상태에서 차분하게 이제 증발된 상태가 차분하게 말려지면서 머리 형태가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모양이 좀 나왔다. 요거는 이제 제이스슬론의 매트 크림이라고 해서 굉장히 매트하고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한 마디 정도 손에 넣고 비벼서. 자, 여기서 어떻게 바르냐면 헤어 로션이어도 되고 에센스여도 되고 뭐 그냥 매트한 왁스여도 되고 다 비벼서 갈고리 모양으로 해서 요 가운데 포인트 있죠? 이런 데는 바르지 마세요. 이런 데 바르고 그 다음에 손에 양이 많을 때 옆에, 여기도 옆에, 그 다음 뒷머리 이렇게 갈고리, 손 갈고리 모양이 큰 빗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쓱쓱 넘겨주세요. 그리고 뿌리 부분 살짝 좀 계란지듯이 살짝 볼륨 잡아주시고 이 상태에서 이제 하루 종일 유지하고 싶으면 스프레이 좀 뿌리시면 돼요. 스프레이 뿌리면 이렇게 매트하고 자연스러운 느낌이 하루 종일 가는 거고.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이제 좀 포마드 머리처럼 넘기는 것도 설명을 드릴 거라 스프레이는 안 뿌릴게요. 항상 M자 있는 분들은 여기가 이렇게 좀 비거든요. 이런 식으로 비어 보이니까 이 부분을 제품을 많이 바르지 마세요. 여기를 가리겠다고 제품을 많이 바르면 오히려 비어 있는 부분 외쪽 부분이 더 떡져가지고 오히려 더 갈라지니까 여긴 정말 그냥 스프레이로만 스무스하게 고정시키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사실 이렇게 들면 이게 보이잖아요. 그 이 부분도 슬며시 내리세요. 컵 막 딱딱하게 막 타이트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가르마 머리도 될 수도 있고 여기 좀 짧다면은 가일컷 느낌이 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위에 좀 플랫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넘기는 스타일로 하고 싶다. 근데 제가 요즘에 뭐 예전 영상 보거나 M자 이마 그 커버했을 때 보면은 요 정도 기장에서 가르마 타서 포마드 느낌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제가 좀 포마드 느낌으로 안 하고 약간 좀 슬릭백 비슷하게 스무스하게 그냥 넘겨요. 결감을 살려서 그게 그냥 좀 더 예쁜 것 같아서 물 좀 다시 뿌릴게요. 제품을 가운데 발랐으니까 충분히 적시고 자 여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톡톡 털면 갈라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 이거 누구는 이쪽이 있고 누구는 이쪽이 있고 누구는 이쪽이 있으니까 이게 뒷머리 가마랑 앞머리 가마랑 따로 있는 분들도 있으니까 제일 쉽게 찾는 거는 수분이 있을 때 톡톡 털어보시고 지금 제가 가르마 없이 넘길 거거든요. 여기가 갈라지기는 하는데 가르마 없이 가운데만 넘길 거예요. 그리고 옆에도 똑같이 좀 눌러주시고 똑같이 눌러주시고 제가 지금 바를 게 JS슬론의 미듀메이트. 제 채널에 정말 많이 나오는 건데 중간 단계 홀딩력이랑 점성이 있는 건데 제가 지금 옆에 다운펌이 좀 안 돼 있는 편이잖아요. 이렇게 다 넘기는 스타일은 옆에가 굉장히 좀 타이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보다는 여기 보면 슈페리어 홀드 조금 더 센 거예요. 같은 JS슬론. 그래서 옆에는 요 센 거를 바를 거고 위에는 미듀메이트라고 좀 부드러운 거 요 두 가지를 제가 바를게요. 그래서 처음에는 오스페리올드 좀 강한 거 요거를 요만큼만 덜어서 손에 비빕니다. 비벼서 옆에만 바를게요. 붙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옆에만 바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다 쓰는 게 수성 포마드여서 너무 양을 많이 쓰기보다 물 좀 섞을게요. 지금 물 살짝 섞었거든요. 이렇게 바르고 그 다음에 요거 미드메이트 물 좀 섞어서 전체 다 넘깁니다. 뒤에서도 앞으로도 오고 앞에서도 뒤로 넘기고 대신 요 M자 부분 있죠? 여기는 바르지 마세요. 저 부분은 살짝 커버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다 묻혀요. 그 다음에 빗 조금 가는 빗으로 옆에 결 정리를 한번 쫙 합니다. 여기도 옆에만 옆에는 머리가 짧으니까 너무 굵은 빗으로 하면 안 넘어가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쫙 넘겨요. 그 다음에 빗살이 넓은 빗 바브샵에서 가장 많이 쓰는 멀티콤이라고 이런 굵은 빗으로 쓱쓱 넘겨요. 근데 넘기면 보이잖아요. M자가 M자 부분은 살짝 여기도 살짝 가운데에 볼륨을 줘서 앞으로 쓱쓱 빼요. 그러니까 뭔가 꼼꼼히 하려고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뭐 꼼꼼히 해야 되는 머리 스타일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저는 가르마를 좀 타이트하게 해서 포마드 스타일을 할 게 아니라 이렇게 좀 흐름 그리고 좀 약간 이렇게 좀 떨어지는 것도 예쁜 것 같아서 그리고 위에는 좀 죽이고
옆에는 타이트하게. 옆에가 타이트해야 돼요. 옆에가 부하면 윗머리가 가라앉아 보이기 때문에 옆에를 항상 좀 타이트하게 하고 다운펌을 하던가 하고, 윗머리도 너무 타이트하게 넘기지 말고 넘긴 다음에 앞으로 그냥 슥 살짝 빼서 볼륨을 좀 줘서 M자 같은 부분도 너무 막 이렇게 드러나지 않게, 이 정도만 해도 좋은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처음에 뒷머리 가르마 했을 때는 가르마가 이쪽에 있었는데 제품을 가운데만 발라서 가운데에서 퍼지는 방향 그대로 이런 식으로 좀 넘겨서 스타일을 연출해 봤습니다. 의상이나 뭐 날씨나 약속 장소 모임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제가 손님들 했을 때 올리고도 싶고 내리고도 싶고 이런 머리 스타일을 제일 많이 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받은 적이 꽤 많아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항상 전 실제로 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내리고 싶을 때는 이렇게 내리고 넘기고 싶을 때는 그냥 좀 편하게. 대신 뭐가 중요하냐면 제품을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좀 자연스럽고 내추럴하게 내리고 싶을 때는 그에 맞는 매트하고 내추럴한 제품을 쓰면 되고, 좀 올리고 싶을 때는 올렸을 때 고정이 될 만한 좀 홀딩력이 있는 제품을 써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근데 자연스럽고 내추럴한 제품으로 올리려고 하면 제품도 많이 들어가고 넘겼을 때 느낌이 그렇게 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제품 선택이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사실 포마드랑 스프레이랑 그 궁합이 좋지는 않거든요. 스프레이를 뿌리면 포마드의 고유한 향이 좀 많이 날아가기는 해요. 근데 동양인 머리에는 스프레이를 뿌리는 게 그냥 하루 종일 좀 신경 안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서, 저 같은 경우에는 스프레이를 아침에 항상 무조건 뿌리고 저녁 때까지 스타일링을 유지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성 포마드 쓸 때는 워터 스프레이 있죠. 이런 식으로 좀 뿌리는 이런 스타일. 세정력도 괜찮으니까 가스프레이보다는 워터스프레이 추천드리고, 그리고 아까처럼 좀 제가 좀 긴 머리 연출하고 했을 때는 뭐 워터스프레이 뿌려도 되지만 자연스러울 때는 입자가 더 가는 가스프레이 뿌리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요거는 제가 제품 컨텐츠 소개에 찍어놓은 게 따로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스프레이랑 포마드 사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려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뭐 남겨주시면 친절히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썰.